하늘이 열리고 자연과 마주하는 자리. 일행들을 위한 섬들의 향연이 펼쳐집니다. 이 좋은 천사섬 진짜 아무리 신안군에서 해설 활동을 하고 있어도요. 저 조그만 섬 하나하나 다 이름 저거 저 섬은 뭐예요? 그게 제일 어려운 말이에요. 여 승봉산 꼭대기 보이죠? 저 철탑 있는데 저게 암태 승봉산. 그 다음에 그 밑으로 팔금, 안좌, 장산, 신이, 하이, 도초, 비금 이 눈안에 지금 다 들어있네요. 여기 중부권의 다이아몬드 제도 섬들이. 저기는 돌들이 빨간 돌이고 여기는 거무튀튀한 돌이잖아요. 그래서 같이 붙어있어도 이 섬의 생성 연도라든가 이 생성 시기가 전부 다 달라요. 오랜 시간에 거쳐 자연이 만들어낸 비경. 다이아몬드 제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작품입니다. 올라가는 기분 나요? 드디어 363.8m 두봉산 정상에 다다랐습니다. 아우 힘들어. 여기가 정상이네 이제. 다 왔네. 얼른 오십시오. 아이고 고생들 하셨습니다. 몇 년 만에 이렇게 저 올라와 보신 거예요? 10년 만에 10년 만에 다시 찾은 두봉산의 정상. 산자락마다 들어선 고향 마을이 더 애틋하게 느껴지는데요. 촘촘하게 들어선 섬 병풍. 신안이 천사의 섬, 섬들의 천국으로 불리는 이유가 여기 있답니다. 자연에만 이렇게 높은 산이 있어가지고 이 많은 섬을 다 내가 봤다는 것이 너무나 좋고 이걸 오늘 느꼈고 유일하게 우리 자연에 올라와야 이런 섬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. 두봉산을 오르는 이유는 이 많은 섬들을 한 번에 빙 둘러서 360도로 다 둘러보기 위해서는 꼭 두봉산을 와야 됩니다. 자연도 두봉산에서 만나는 다도해. 놓칠 수 없는 주옥 같은 풍경이었습니다.